자, 그래서 문재인 씨의 이미지는 세 가지로 나왔어요. C11하고 C21하고 C31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딱 이미지를 알려고 하면요. 먼저 C11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민주화 또는 시민운동을 통해 개인적 부귀 영화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 과거 사회활동이나 정치 경력에서 공인으로서 처신이나 생활이 깨끗하고 분명하다. 현재 이 나라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사회 구성원들이 그를 통해 지금보다 미래가 좀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성품이 온화하고 단정하다. 현재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치체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면모를 보인다. 사회 양극화 문제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경제성장이나 외형적 변화보다 공동체나 삶의 질과 같은 인간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 외교나 통일정책에 있어 이념이나 대결구도보다는 상호 이익과 상호 소통, 교류를 중시한다. 인간적으로 정이 많고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혹시 이런 정치인 혹시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역사적 인물이나 어떤 분을 연상을 하게 돼요?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유비. 예. 유비 같다는 느낌. 예? 정약용. 네, 그 다음에요. 네? 세종대왕, 네, 또요. 김대중, 그 다음에 또요. 김구, 또요. 노무현, 네. 지금 다 나왔어요. 이 세종대왕, 정약용, 김구, 노무현, 또 누가 있어요? 누가 떠올라요? 정도전. 정도전.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죽었어요. 한마디로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위인전에서 놓은 인물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고 우상화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에서 이런 사람, 문재인 씨 제외하고 현실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 국내를 가리지 말고 현실에서 이런 인물을 보인 분 있으면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오바마. 네, 오바마. C11은 거의 오바마에 육박하고 그 영웅적인 성공적인 인물에 대한 기대죠, 그죠? 문재인 씨가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는 문재인 씨의 이미지로 투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러니까 거의 한국판 오바마를 기대를 해요. 그런데 한국판 오바마의 특성을 문재인 씨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오바마가 오바마다운 거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건 오바마가 거의 사생아처럼 사생아는 아니지만 아버지 없이 이 백인 흑인 아버지와 백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 가지고 할머니에게 길러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오바마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오바마는 하버드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이 부인을 잘 만나서 이 현재의 오바마가 됐다고 우리가 믿기가 쉬울까요? 보통은 전자로 생각하는데 저는 후자인 이 흑인 아빠와 백인 엄마 밑에서 자랐기, 아, 엄마 밑에서 출생했고 할머니에서 자랐기 때문에 현재의 오바마가 됐다라고 보통 믿고 있다고요. 그거 자체가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만일 그런 스토리가 되는 사람인데 그 오바마가 하버드에서 법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그 스토리가 되는 거를 사람들은 수용할까요, 안 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오바마에 대해서 지금은 인정하지만 지금도 백인들은 오바마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상당히 강해요. 제가 경험을 할 때, 그래서 백인들하고
이 이야기 오바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저가 어떻게 리액션해야 될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게 오바마를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오바마에 대해서 약간 돌렸어 이야기예요. 오바마가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출마한다고 하는 그 무렵에 오바마 힐러리 그러니까 지난번 오바마 초선 되기 전에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하고 몇 사람이 같이 저녁을 먹을 기회를 제가 가지게 되니까 상당히 재밌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 오바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딱 정색을 하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오바마 대통령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해요. 속으로 헐크 했어요. 엘빈 토플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미래학자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진보적 사고를 하고 그 사람이 또 항상 그런 좀 괜찮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묻죠. 와이 이렇게 묻죠. 가장 논리의 에센스는 흑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딱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대놓고 이야기. 우아하게 이 사람의 정치 경력이 어쩌고 뭐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흑인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되냐 라는 생각은 밑바닥에 확실히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건 여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라는 생각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사고가 있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걸 느끼면서 아 그럴 때 그나마 봐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 사이에서 그나마 먹히는 게 뭐였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변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를 시도하는 근기를 넘었던 게 이 유색인종 특히 흑인이 노예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이루었다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은 앞부분에 있었던 그 근기가 깨진 것에 대한 반동으로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트럼프는 백인을 위한 대통령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일어나는데 여러, 미국에 만일 오바마와 같은 이 대통령을 한국에서 기대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는 문재인 씨를 왜 대통령으로 뽑았는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아야지만 문재인 씨가 대통령 수행을 할 때 가장 위크 포인트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C11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가장 어떻게 보면 거의 위인전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인격적으로 완벽한 인간에 대한 기대로 문재인 씨를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큰 위크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믿는 이 사람이 도덕성으로 조금이라도 흠이 나는 끄리가 있으면 거의 용단 폭격을 맞게 될 것이고 문재인 씨는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주위의 측근의 사람들이 당연히 그 터집을 잡을 수 있는 끈덕지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할 테니까 이 사람이 임기 내내 그거에 시달리게 되는 아주 희한한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거라고 제가 미리 여러분한테 경고는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C11은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씨가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될 건가에 대해서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상당히 더 위선적이고 반동적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노무현 정권 시절에 항상 시달리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냐 아니냐라는 문제도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문재인 씨의 이미지가 C2-1이에요. 자, 한번 큰 소리 읽어봐 주실래요? C2-1. 때로는 답답할 만큼 항상 신중한 자세로 대응한다. 성품이 온화하고 단정하다. 민감한 질문에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을 빙빙 돌린다. 매끄럽고 깔끔한 매너 있는 행동으로 높은 격조와 품격을 지닌 사람으로 보이려 한다. 지향하는 명확한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과거 사회활동이나 정치 경력에서 공인으로서 처신이나 생활이 깨끗하고 분명하다.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측근을 통해 에둘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정책 추진이나 결정에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 가능한 대세나 여론을 따르려 한다.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한다. 급격한 개혁이나 변화보다 기존 제도를 조금씩 고쳐나가려 한다. 예, 이분은 좀 더 인간적이죠. 네. 그리고 이분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느낌도 들죠. 좀 더 문재인 그분에 대해서 따뜻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과장하지 않은 느낌을 좀 전달해 주죠. 네. 그럼 이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네. 뭐 굳이 문재인이 아니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듭니다. 들어요? 예. 오이, 모두가 대통령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네요. 이게 지금 문재인 씨에 대한 욕인가요? 칭찬인가요? 지금 아직 바꿀 게 되게 많고 기약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면 되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되게 한 100년 걸릴 것 같은 느낌도 들네요. 오, 그렇죠. 100년 대계를 설계하신 분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기대할 게 없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가 보네요. 야, 그렇게 실망하시면 안 되죠. 일단 우리가 너무 사기꾼과 도둑놈한테 크게 뒤였으니까 그냥 잘 관리만 해줘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나중에 급한 아니에요. 물정 끄고 나서 지금은 아니에요. 예,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영웅과 같은 크다란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할 때는 힘들죠. 예. 그래서 왜 캡틴 코리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예. 이분이야말로 유비라는 존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상황이죠. 근데 총나라는 예. 멸망했잖아요. 네? 총나라 멸망했잖아요. 모든 나라는 다 망해요. 네. 모든 나라는 망해요. 그렇지만은 갈 때까지는 가요. 네. 그래서 뭐 오래 유지가 된다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뭐 한 가지 유비가 있을 때 총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유비도 그 능력이 없는 유비지만은 나라를 세웠어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달리 문재인 씨는 혼자서 대통령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그 전제와 그 한계를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만일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선택을 한다면요. 우리가 바라는 문재인 씨의 업적에 대한 실망이나 기대는 조금 완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을 도와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씨와 경쟁하는 정치인은 문재인 씨와 보완제로서 끊임없이 역할을 자기 역할을 찾아나가야지. 적어도 같은 당이라면 문재인 씨를 끊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쓰면 죽으려고 작정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 혼자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하고 나가면 이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분들은 죽었다니까요.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문진 씨는 무슨 폭을 타고났길래 본인이 능력이 별 볼 일 없어도 어차피 본인하고 경쟁하는 인간들은 다 본인의 보완제가 되는 그 구두가 되는 거 무슨 복을 타고 났어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이거. 근데 제가 문재인을 봤을 때 참 자기가 이제 대통령 이제 후보로 나가고 야당에서 이제 민주당 경선할 때도 자기가 이런 것을
내가 아마 지금 현재 내가 민주당 대표로 해갖고 경선에 나가더라도 나는 이재명하고 안희정을 다 끌어안아갖고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한테 원하는 것을 해소시켜주고 우리 국민들이 안희정한테 원하는 것을 해소시켜주고 그 적재적소에 거의 넣어놓는 거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법무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안희정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합 협치를 위해서 이제 세뇌하고 이제 조금 이제 연결시켜줄 수 있고 나는 이것을 다 포괄할 수 있고 나는 다 수용할 수 있고 이걸로 주장을 해버리면 거의 완벽한 진짜 캡틴 아메리카. 훌륭하네요. 네. 지금 이분은 이 문재인 씨가 지금까지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한 문재인 씨의 선거 전략을 지금 확실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모두들 이런 질문을 저에게 계속합니다. 아니 어떻게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죠? 뭐가 잘못됐나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속지 않고 제대로 된 후보를 뽑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떤 정치인에게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일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속기를 작정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줄 것인가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후보 이미지 분석은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 각자가 투사하는 나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대통령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의 욕망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나의 욕망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려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된다면 그 인간을 대통령 자리에서 지워내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속았듯이, 아니 이전에 이명박에게 속았듯이 그렇게 계속 속지 않으려면 나의 욕망이 어떤 후보에게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 대통령 후보 이미지 분석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투사하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1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재인 씨의 이 C2-1을 볼 때 조조에 가까워요? 유비에 가까워요? 유비에 가까워죠. 그런데 유비에 가까운 사람이 인재가 구름같이 몰려오면 본인이 인재를 잘 쓸까요? 못 쓸까요? 잘 못 씁니다. 예,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제갈공명이 필요하잖아요. 잘 쓰면. 어디에 누가 필요한지. 제갈공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갈공명, 조조 같은 경우에는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한테 정권을 주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조조는 자기한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열심히 그런 사람들을 리크루트 했는데 조조의 특성은 누구 한 사람을 총애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총회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은 근데 유비는 여러 사람이 몰려온 것도 없고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정권을 주는 그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예, C2-1의 문재인 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상당히 인간적이죠, 그죠? 예. 근데 이 인간적인 사람이 어떤 거를 할 때 진짜 캡틴 코리아를 만들지 못하면, 그리고 그 대선 전략이 아니면 문재인 씨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전략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죠, 그죠? 네. 네. 이게 C2-1이 알려주고 있는. 근데 그 교수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을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스토리가 조금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의 기본 프레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요. 기본 지금 민주당 안에서 어쩌면 뭐 안희정 씨와 관련된 사람들을 품거나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재명 씨와 관련된 사람이나 그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된다면 또는 거의 권력을 삼두마차 체제로 운영을 하는 걸로 바꿔서 운영을 한다면 그런 정치 실험 내지는 행위가 일어난다면 아마 다음 문재인 씨가 대통령한테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문재인 씨 뒤에서 권력을 나름대로 행사하는 사람은 이 삼두 정치 체제 청와대가 문재인 씨와 안희정과 이재명의 삼두 체제에서 운영된다는 걸 우리의 정치 문화에서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예. 그런 새로운 정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 먼저 예상을 한다면 벌써 문재인 씨의 대통령 시절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 상당히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이 일반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사람이나 뽑지 않았던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혼란스러움이나 욕망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문재인 씨의 또 다른 이미지. C3-1. 한번 큰소리 읽어봐 주실래요? 북한과는 상호 긴장이나 협박보다 평화 유지를 위해 저자세나 지원을 불사하려 한다. 대중들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가능한 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한다.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옳음을 인정하리라고 믿는 것 같다. 경제성장보다는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 등 복지와 분배 등의 이슈에 더 관심을 갖는다. 지금까지 맡아온 직책에 비해서 문제 해결의 성과나 업적이 불분명하다. 국민만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적절한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 등의 뻔한 말을 잘한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당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려 한다. 분명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 채로 막연히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려고 한다. 싸워야 할 대상이나 적에 대해서는 투사와 같은 강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지나가는 듯하지만 치밀한 계산하에 움직이는 듯 보인다.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 누구를 연상을 되나요? 네? 고위공무원요? 고위공무원을 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네요. 29번 빼고서는 어느 정도 고위공무원 같으세요? 공무원인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뭐 나름대로 그냥 뭘 하는지 모르지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 예,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호감이 느껴요? 아니면 반감이 느껴요?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애매한 느낌을 가져요.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네.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오락가락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포퓰리스트. 포퓰리스트라고 이야기한다. 무능할 것 같아. 그 다음에요 또.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나라가 뭐 좋아지거나 안정되거나 또 좀 더 긍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요. 예. 그럼 문재인 씨를 이렇게 보는 사람은 문재인 씨를 좋게 보는 사람일까요? 별로 안 좋게 보는 사람일까요? 안 좋게 보는 사람. 예. 별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 그러면 문재인 씨가 이렇다라고 누군가 강하게 주장하면 그 사람은 민주당 쪽 관련 사람일까요? 바른정당에 관련된 사람일까요? 바른정당. 바른정당 사람일 것 같아요. 지금 딱 제가 이러고 있는데. 네, 본인이 그렇군요. 본인이 바른정당의 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겠어요? 아니, 저 여섯 개 아니요, 아니요. 그 웃자하는 소리인데 숙자. 자, 일단 이런 특성, 이런 이미지로 문재인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여러분 다 공감을 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까요? 문제가 있다. 큰일이다. 29번은 좀 의외네요. 네. 29번이 여러분들이 적을 누구로 생각하느냐가 분명한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의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적이라고 하는 거가 그때그때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면요. 이것도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면 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김진태 같은 사람은 문재인은 싸워야 할 대상이나 적에 대해서는 투사와 같은 강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할까요? 안 보인다고 생각할까요? 보인다고 생각하죠. 알겠죠? 이게 우리는 문재인 씨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할 그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씨하고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씨가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탄핵 후에 박근혜 씨의 모습처럼 보인다? 탄핵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뭐 이렇게 할 때 다시 1에서 애매하게 하고 감정 호소하고 29번을 제외했을 때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깝깝한 이 최고 지도자가 지 잘났다고 하고 지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면은 항상 그 사람이 상당히 무능하고 또 고집이 세고 또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동시에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속지 않거든요. 특히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박근혜 씨도 얼마나 착해요. 순실이 말 얼마나 잘 들었어요. 네. 자, 그랬을 때 C3-1의 이미지를 뚜렷이 구현하는 분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이미지를 뚜렷이 부각시키면 그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럴 때는 그거를 포장하는 전법을 쓰면 되겠죠. 모든 건 길이 있어요. 이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신비주의 전략만 쓰면 되고요. 정답만 내세우면 돼요. 그래서 국민만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적절한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 등의 뻔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님 그러니까 여러 국회의원들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재명 그분 그냥 다 드러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쁘니까 자기 뭐 그거 안 올리는데 문재인님은 보면 사진이 좋아 보인 것만 올라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C3-1의 이미지를 가지신 분은 문재인 씨를 그렇게 본다는 사실 여러분 확인하셨죠?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단서들은 이 이미지에 맞춰서 이야기를 또 하게 돼요.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뭐 어떤 특정한 정당에 속하냐 안 속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문재인들을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이미지인데 그럼 네. 계속 문재인은 좀 언론에 좀 덜 노출되고 어차피 자기는 1등이니까 네. 좀 신비주의 전략으로 조금 나는 다른 사람 얘기하더라도 그냥 다 나 욕해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괜찮다는 거네요.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잘 되는 행동이고요. 네. 우리는 답답해 보이지 않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문재인 씨는 놀라울 정도로 본인의 이미지의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이미지에 맞춰서 열심히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본인의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이미지 지지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이미지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테 대응하는 이미지 전략에 맞춰가지고 지금 비교적 행동을 잘 하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팟캐스트 사람들은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한 번도 팟캐스트에 나오질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신비주의인 거죠. 아니, 그렇죠. 어차피 저기 어차피 그 다 지지하는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 없죠. 그렇죠. 네. 그 말은 결국 이야기하면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사람은 문재인 씨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없으니까 또는 문재인 씨가 가장 현재 유력한 민주당 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시 문재인 씨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 듣기 힘들겠죠.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교수님 말한처럼 신비주의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잘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 진짜 이 나라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택하고 있고 최선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 별로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이미지 전략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기존의 대통령이 하는 방식과 달라질까요? 거의 비슷하게 될까요? 비슷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 하는 그 행동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 행동 트랙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략 자체가 뻔하게 하는 그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한테는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그 이후에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이루는가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문재인 씨의 이미지 전략이 만들어지고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또 죽을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 방법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캡틴 코리아를 만드는 전략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C2-1이 더 문재인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C3-1이 더 문재인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2-1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문재인스럽고 더 긍정적이 좋은 것에 기초한 이미지 전략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쓸까요?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의 이미지 전략을 캡틴 코리아 전략으로 안희정과 이재명을 다 포괄하는 전략으로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떡꼬물이 많이 나눠집니다. 떡꼬물이 나눠진다. 그 다음에요? 이재명이 돋보일 수도 있다. 이재명이 돋보일 수도 있다. 그하고 공격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공격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까요? 아무래도 그 변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변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또 공격을 더 심하게 받을 거다. 그러면 C3-1 방법으로 이미지 전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C2-1에 비해서. 좀 더 안정. 문재인이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왜? 통념적인 방법이거든.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 되고 아무런 돼도 아무런 변화를 안 할 거니까 얘를 그냥 찍는 거예요? 아니죠. 아, 이 사람한테. 네, 문재인 팀이나 캠프에 있는 사람은 뭐 어차피 우리가 될 건데 뭐 미리 권력을 나누겠다고 난리를 칠 필요도 없고 그런 약속 안 하면 나중에 권력 잡고 나면 그냥 잘해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2-1은 권력을 미리 나누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고 그 방법으로 가니까 지금 안희정이나 이재명 씨가 그거에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 사람들도 동의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여당은 대통령 되기도 전에 이미 대통령 권력 분점을 논의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는 욕까지 얻어먹어요. 왜? 그거는 전형적으로 하지 않는 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문재인 씨하고 비슷한 이미지로 가는 안희정 씨는 무슨 픽사리를 쓰는지 아세요? 연정이라는 봉숭아 연정을 지금 하니까 픽사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왜 안희정 씨가 연정 운운하면서 본인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통합에 또는 뭔가 권력을 같이 나누는 그 전략을 쓰느냐 하면 안희정 씨 막연한 이미지 안에 그게 있어요. 그걸 하면 장담하건대 C2-1이 아닌 C2-2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뭔가 이 연정을 중시하는 사람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C2-2 보세요.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기존 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청소해 줄 것 같다. 자신의 스타일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국정 운영의 철학이나 정책 노선을 마련할 수 있다. 사소한 일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대범하고 전략적인 정치 행동을 할 줄 안다.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려 한다. 전통 지배 세력을 바꿀 수 있는 개혁가의 면모를 지녔다. 문제나 이슈를 고민하거나 결과에 대해서 고려하기보다 즉각 해결 행동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 누가 연상이 되죠? 이재명.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이나 과거에는 이 노무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새누리당 사람이 노무현 공격할 때는 거의 이런 특성이었을까요? 그럴 때 그분이 봉숭아 연정을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은 안희정이 제안한 연정의 정체가 뭔지 밝혀라 이러면서 연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C2-1과 C2-2는 바로 어떤 식으로 힘을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결합할 거냐, 그걸 어떤 본인의 이미지, 기본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시작할 거냐, 거부할 거냐라는 이미지의 이슈를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1-1 같은 경우하고 1-2 같은 경우에 1-1을 한 분이 읽어봐 주실래요? 1-1은 진짜 거의 위인전에 놓는 위인과 같은 이미지로 문재인 씨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2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국민의 안위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먼저다.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등 남다른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것을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 권력을 얻거나 정권 유지 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상호 합의나 법을 무시하는 등 어떤 행동이든 가리지 않을 것 같다. 실리보다는 체면을 중요시하며 과시욕이 있다. 중대 사안에 있어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비선 조직이나 누군가의 지시에 의존하는 듯 보인다. 이해 타산에 민감하고 자신의 이익에 밝은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성공을 위해서라면 소속 당이나 지지집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이벤트성 행사와 쇼맨십에 치중한다.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아시는 누구죠? 박근혜. 네, 박근혜예요. 놀라운 거는 사실 4년 전에
박근혜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런 이미지잖아. 그리고 C1-1이 위인전에 놓는 영웅과 같은 면모를 보이는 참 인간적인 지도자라면 C1-2는 가장 안 좋은 무능한 독재자 같은 인간이거든. 북한의 김정일 같은 걸 연상할 때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이미지예요. 그랬을 때 문재인 씨가 지금 거의 구국의 영웅 위인전과 같은 인물로 부각되는 건 박근혜 씨의 이미지를 국민들이 징글징글하게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진짜 문재인 씨야말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만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인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최대의 수혜자가 문재인 씨가 되는 일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C1-1이 앞으로 문재인 씨가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권력 분할에 의해서 캡틴 코리아로 움직였을 때 가장 문재인 씨하고 대립돼서 이미지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씨라는 것이 되는데 우리의 정치 문화나 풍토에서 이재명 씨가 문재인 씨하고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는 문재인 씨의 운명에 더 관련이 돼 있을까요? 이재명 씨의 운명에 관련이 돼 있을까요? 이재명 씨는 문재인 씨와 손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씨의 생각이 중요할 것이고 이재명 씨 캠프에 있는 이재명 씨의 핵심 책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재명 씨, 여러분이 이재명 씨의 핵심 책사나 이재명 씨한테 조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문재인 씨와 손을 잡으라고 할 것 같아요? 잡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잡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그러면 경선 전에는 C3-1 전략을 계속 지금처럼 유지하고 있다가 경선 후에 이제 진짜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경선 되고 나서 문재인 씨가 후보가 됐는데 C2-1 캡틴 코리아 이미지 전략을 택할까요? 안 택할까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택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문재인 씨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순간 그거는 대통령이 당선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캡틴 코리아 이미지 전략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 전략을 쓸 거를 상상한다는 거는 얼마나 인간에 대한 기대가 높으시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만일 문재인 씨가 그 전략을 쓴다면 문재인 씨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통령으로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문재인 씨한테 엄청난 조건을 거는 도박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 문재인 씨가 보이는 이미지가 C3-1이라면 또 그 문재인 씨와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면 이 이미지가 무력화되면서 이 또 다른 뭔가가 부각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어쩌면 문재인 씨의 이 이미지를 3-1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신비화 전략이나 이거와 같은 신기루 전략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전략이 이런 이미지에서는 더 뚜렷하게 대비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봐 주실래요? C3-2 어떤 내용인가요? 강대국 사이에서 이 나라 생존과 이익을 위한 외교, 군사 전략을 잘 짤 수 있다. 기존 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청소해 줄 것 같다. 권력 의지가 없으며 정치인 같이 보이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높은 국제적 역할이나 정치적 위상을 지닌 인물이기에 국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해 나가려 한다. 약간 도덕적인 흠은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책임을 진다.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시대의 요구와 과제를 읽을 줄 아는 통찰력과 해안을 갖춘 인물이다. 혹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네. 누구예요? 이재명 아닌가요? 이재명이 아니고요. 방기문하고 이재명을 짬뽕해놔야 돼요. 방기문과 이재명을 짬뽕해요? 네. 어떤 것은 방기문, 어떤 것은 이재명? 예를 들면 방기문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재명 씨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새로 당을 만들든지 뭔가를 한다고 선언을 하고 그걸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이 인물이 될 거예요. 근데 방기문 그분 실제로 그릇이 작아서 그렇단 거죠? 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기문 씨가 진짜 그런 상상을 해서 내가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서 시대를 구하는 영웅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종연횡을 어떻게 해가지고 대중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예를 들면 또 방기문 씨하고 이재명 씨가 손을 잡는다.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상상이 안 되는 지금 인물이 나올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기루 전략이나 미스테리 전략이라는 이미지 전략을 그 어떻게 보면 문재인 씨가 하고 있다는 거는 문재인 씨는 지금 본인이 다음 대통령이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인물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적이 없다는 말도 돼요, 아직? 아, 문재인 씨의 적이요? 네. 문재인 씨의 적은 힘들어요, 지금 이걸 봐도. 방기문 씨가 적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 적이 또 적을 만들면 상상을 하려면 황교안 씨가 이재명 씨하고 손잡아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황교안 씨도 이 국제 외교나 글로벌한 부분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기문 씨가 유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경우인데 지금 그 부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모든 조합을 다 해봐도 이 조합은 방기문 씨와 이재명 씨의 조합만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사람은 조합이 안 나와요. 이 조합 자체가 어찌 보면 없어 보이는 이재명의 그런 단점을 있어 보이는 어떤 후보랑 같이 합동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조합이라 말씀. 그렇죠. 손학규 씨가 이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날렸고 왜 안철수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 정도 정치적인 이력이나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몰라요.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국제적인 안목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기문 씨의 자산이 그건데 그 자산을 순식간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가 본인이 날려먹으면서 정치인들이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캡틴 코리아 이미지 전략으로 나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야지만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도 제대로 된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으로 가게 될 겁니다라는 무시무시한 예언까지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둘 다 힘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C3-1은 지금 문재인... 네? 반동적인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반동적이냐? 다음 정권에서 지금 예측대로 그냥 그 박근혜 모두로 가게 되죠. 가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보수진영에서도 약간의 독재스러운 독수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 다음에 MB를 그러니까. 60% 이상의 지지도를 주면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MB가 얼마나 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선거에서 100만 표 이상으로 투표 여당과 야당이 투표가 구분이 된 거는 이 박정희 이후에 MB가 처음이에요. 그러놓고 사람들은 MB를 자기는 전혀 찍지도 않았다는 듯이 뻔뻔해질 수 있는 놀라운 망각력을 가진 놀라운 국민이에요 우리는. 근데 여기 문재인 이미지하고 약간 반대되는 이재명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안 돼요? 제가 바로 그거를 네.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반기문 씨를 이미지 조사를 하니까 반기문 씨 대립되는 이미지로 이재명 씨 이미지는 뜨는데 반기문 씨 대립되는 거로 문재인 씨가 안 떠요. 그러니까 어이 뭐야 이래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씨의 이미지의 존재의 이유가 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씨 이미지 분석을 해보니까 왜 이재명 씨가 20%까지 갔다가 거의 10% 수준 이하로 꼬꾸라지는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문재인 씨는 외연 확장성이 떨어지는 데 비해서 이재명 씨는 외연 확장성, 지지층의 외연 확장성이 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치평론가들이 뻔히 하는 소리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이미지 전략으로 보면 이재명 씨의 이미지 전략은 외연 확장성이 제한돼 있어요. 왜 제한돼 있죠?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네,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혼자서 이 외연 확장성을 하려면 그거는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소위 말해서 인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이재명 씨예요. 그런데 그걸 가장 못하는 사람이 이재명 씨예요. 제가 안 시켰어요. 그게 이미지를 보고 읽고 나니까 와 신기하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C3-1 이 신기로 전략이 아니라 C2-1 캡틴 코리아 전략을 문재인 씨가 어느 순간에 또는 문재인 씨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인식을 하고 이 황심소를 듣는 이 150만 청취자가 1500만으로 확장이 돼서 이게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고 이해가 되면 뭐 그분이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굳이 마다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것이 상상이 쉽게는 안 되잖아요. 캡틴 코리아 이 제갈공명은 천하 3분지계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천하 3분지계라고 하면 제갈공명이 이야기한 계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천하 3분지계가 처음 넣은 거는 이 초안지에서 이미 천하 3분지계의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거는 재밌는 게 초안지는 이 폐왕인 항우와 한 나라를 만드는 한 고조의 유방가의 싸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신이 사실은 유방 밑에서 들어가가지고 군사가 돼요. 그래서 이 유방이 이 항우한테 패해가지고 완전히 개떡이 됐을 때 한신은 그 항우의 군대를 잘 유지하면서 따로 그리고 한신은 유방이 항우한테 작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유방이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그 군대를 잘 유지해가지고 결국에는 항우를 유방이 깨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 어떤 녀석이 한신한테 야, 너 항우 밑에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토사구팽이 돼. 토사구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예,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폐기 처분이 되거든. 근데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예 군사도 충분히 있으니까 항우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네가 독립 선언해. 그래가지고 너는 조나라 왕이 되고 이 뭐 유방은 한나라 왕이 되고 이 초나라는 항우가 왕이 되는 그 삼각구도로 만들면 이게 천하 3분지계예요. 근데 한신은 에이 뭐 그럴 것까지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항우를 도와서 천하를 통일할래요. 이래가지고
결국엔 아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할래요. 이래가지고 이 유방이 한나라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진나라가 진시황에서 중국이 최초로 통일이 됐다가 그게 다시 뭐 진나라가 망하고 쪼개졌다가 한나라가 만들어져요. 2-1을 보세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재인이 가장 멋있을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캡틴 코리아가 되려면 그 캡틴 코리아는 대통령 권력을 3분으로 나누는 권력 3분치계에 기초한 이미지 전략을 가야지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고 문재인 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은 문재인 씨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됐으면 신기하죠? 네. 예,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문재인 씨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추출해낸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분석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의 이미지를 잘 파악하기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요? 저는 어떤 길을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자기 개인의 삶의 방향도 찾을 수 있고 또 국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한 개인을 통해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찾아내는 건 저 사람은 어떤 이미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각이 될 수 있을까? 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뭐죠? WPI. 예, 그게 WPI예요. 그래서 WPI를 단순히 성격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성격검사이기는 해요. 근데 그 성격검사는 마치 한 사람의 이미지가 어떻게 그 사람의 삶에서 구현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심리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확장해가지고 WPI가 만들어지고 WPI를 이해하는 거를 국가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특정한 정치 지도자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WPI를 넘어서서 특정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 분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4시간에 걸친 한 사람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최소한 4-5년 정도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 길을 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죽을 길을 착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국민들은 어떤 이 욕망을 욕구를 그 지도자에게 끊임없이 요청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하셨죠? 네. 어려웠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쉽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운데 왜 그걸로 써놓으면 다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한 내용이 담긴 것까지 해가지고 3월 초에 이 대한민국에서의 국민들은 대체 어떤 욕망을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구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대선 후보로 놓은 사람들한테 그 욕망이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가를 오늘과 같은 이 내용들이 또 더 잘 편하게 정리된 내용이 책으로 3월 초에 나올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이해하기 쉽게 쓰셔야 됩니다. 이해. 지금 오늘 이야기한 내용보다 더 쉽게 나올 거니까 예.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